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러진 않던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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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는 좀 같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난 일주일, 폭풍 같았던 일주일을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24일 2부였네. 네. 그때 특집이었죠. 크리스마스 2부 특집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특집 그리고 등등 특집으로 해서 11시부터 처음에 계획은 새벽 2시였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전 그렇게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밤에 하는 방송은 대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하는 방송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끊으면 되거든요. 특히 개인 방송 같은 경우는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죠. 옳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회당 한 서너 시간씩 개인 위주 컨셉으로 우리 쿨게이님 같은 경우는 앱을 빙자한 네 음란방송 음란방송 그렇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요? 네 방송이요? 네 무슨 방송 했어요? 그냥 뭐 압류발 방송을 했었죠. 게임은 뭐 하셨나요? 그 브레이드라는 게임 추천을 받아서 그 명작으로 명성이 자자하던데 한글판이었나요? 네 한글판 뭐 딱히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세요. 이야기 나온 김에 각자 자신들의 게임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합니다. 잘해요 진짜. 본인이 그렇게 잘했던 게임 뭐 이런 거 뭐 전체적으로 그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뭐야 문방구 앞에 이렇게 조그만 오락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애들이 갠대처럼 올려들었다니까요. 잘한다고 100원짜리 넣고 하는 거? 아두겐 여러 개 나가는 거 그냥 이렇게 누르면 다 나가는 거? 일요일날 엄마가 저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100원 주고 그걸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엄마가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100원을 줘요? 엄마 안 보실 거예요. 엄마 롤 안 하시니까. 쿨게임님은 네. 본인의 게임 실력 공방 7년 쌍체라. 네 저는 잘하는 근데 잘하는데 이렇게 장르별로 되게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요? 저는 MMORPG 같은 거 되게 잘해요.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조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잠도 안 자고 막 5박 6일 막 이런 것도 하고 5박 6일이 아니죠. 그냥 6일을 그냥 세는 거죠. 이게 반수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게임을 무방 6일. 무방 6일.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했을 때 MMORPG는 뭐예요? 라그나로크. 8년 됐죠. 2 아니고 아, 2는 망했잖아요. 네, 그냥 라그나로크? 네, 그냥 라그나로크. 근데 제가 라그나로크가 프리 서버까지 다 했기 때문에 돈은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럼 비슷하네요. 베이님이 그 동전 넣으면 샜었을 때나 라그나로크 했을 때나 근데 저 베이님이 어렸을 때면은 한 지금 아이고 참! 팔팔 올린다. 어허이! 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는 시청자의 50%가 세상에 없었을 때 다 이제 아버지 쪽에 정자였을 때 그렇죠. 아직 수정란조차도 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사람 되게 특이한 게 막 페이스북 유머글 이런 거에 돌아다니는 게 남자들이 너 못생겼어 뭐 그래 너 뭐 공부 못해 그래 막 다 그러는데 너 게임 못해 그럼 이씨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상하게 한국인만 그런 건지 게임 부심 네 자기 게임 실력에 대해서는 다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내 친구보단 잘하고 근데 다 그런 게임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만나보면 이렇게 술자리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다 짱이었잖아 얘도 짱이요 맞은 사람은 없는데 다 짱이야 근데 나는 맞았거든. 얘네들이 다 날 때리고 있어. 얘도 짱이 나만 셔틀이야. 그렇게 많이 맞았던 것 같진 않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 짱이고 나만 셔틀인 거지. 그리고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니까 네. 고등학생 땐 그랬지. 지금은 싸우면 내가 이겨. 다 짱이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승부욕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쿨게이가 격투기 운동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였죠? 카포에라 다음에 저는 뭐였죠? 권투? 카포에라 다음에 권투 했나요?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거기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셔틀을 하다 셔틀이 지겨워가지고 성인이 딱 되자마자 이제 네. 모든 그 재산과 인생을 바쳐가지고 전부 다 격투기 이렇게
올인을 했는데, 했는데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싸우면 큰일 나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카포에라라는 그 브라질 전통 무술이거든요. 네. 카포에라 전통 무술이 철권에 나오는 이게 상대를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의 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그렇죠. 상대의 조화를 통해서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은 지지 않기 위해 싸움을 연마했더니 결국에는 싸우지 않는 법을 터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카포에라 할 때 사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맞추는 거보다 맞출 것 같이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비껴가게 하는 게 더 어렵다. 어려운 건 맞는데. 라고 하면 학교에서 100점을 맞는 거보다 0점을 맞는 게 더 어렵다. 뭐가 달라? 일단 100점 맞는 걸 가르쳐 줘야지. 100점 맞는 거 가르치고 나중에 이거 다 틀리면 100빵 터진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좀 약간 좀 네, 앞뒤가 좀 카포에라 그럼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거 다니신 거예요? 네, 도장 다녔는데 네.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사범 같은 것도 했었는데 오래 하셨나 보네요 그럼? 한 4년 했어요. 근데 도장 자체가 없어져서 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었던 도장인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저의 경력을 증명해 줄 사람 사부님 지금 뭐 하시죠? 저기 트럭 운전. 생업에 이제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아 한국 카포에라의 명맥이 끊겼어요. 네. 최후의 사범입니다. 네. 분명히 4년의 경력이 있는데 경력 증명서를 뜰 데가 없네요. 없죠.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력서나 뭐 이런 거 해오세요 하면은 아예 없는 거죠. 협회 같은 거 자체도 없어졌으니까. 아 원래 있었. 다가 만들려고 했죠. 그 사부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다가 길지. 그러다가 생업을 위해서 그렇죠. 자격증 원래 자격증 같은 것도 없어요. 자격증도 만들려고 협회가 돼야 자격증이 나오죠. 사부님은 이렇게 운전은 부딪힐 듯 안 부딪히게 되게 되게 잘하시겠네. 택배를 갖다 줄 듯 말 듯 도착을 한 듯 안 하는 거죠. 문 앞에서 배송을 한 것처럼 안 하는 거죠. 자격증을 줄 듯 안 주고. 네, 그러네요. 아슬아슬한 거 좋아하시니까. 얘기 나온 김에 인생에서 딱 하나의 게임을 꼽으라면은. 아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롤도 정말 좋아하고 재밌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저는 와우를 어쩔 수가 없네요. 와우 얼마나 하셨어요? 저도 그 정도 했습니다. 그냥 처음에 500 때부터 했어요. 오픈메타 때부터면은 97년? 네? 왜? 아니에요. 97년이면 스타 나왔을 때잖아요. 500 때는 그때 마우가 있었다고? 10년 전. 10년까지는 안 됐지. 한 8년, 8년. 7, 8년 정도 됐어. 8년이야, 8년 돼요. 마우가 2003년, 4년에 나왔어. 2004년에 나왔어, 2004년. 그래도 빨리 나왔네. 월드컵 끝나고 2004년 나온 거야. 그러게요. 저 군대 갔을 때 나왔으니까 2004년이겠네. 최근작이네요, 마우가. 네? 그러면 여기 하이브리드 리어 베비는 최고의 게임. 저는 20세기 최고의 게임은 카오스라고 생각해요. 카오스. 오 뜬금포네요. 어떤 면에서? 이런 패드를 위한 패스입니다. 아 왜냐면 네. 그 이후에 카오스라는 게 막 그 카오스만을 위한 그 시스템이 아니고 워3에서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 아류 너무 인기가 많았고 일단 그거는 일단 그 정도 재미가 있다는 거고 그거에 아류작들이 그 후속작들이 이렇게 막다 뭐 사이퍼즈도 있고 뭐 카오스 온라인도 있고 했는데 못 미치잖아요. 사실 카오스만큼 난 다 해봤는데 다시 카오스만큼 재미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워3 시스템에 카오스의 재미가 딱 붙어서 이게 최고의 결과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LOL도 처음에 그 가래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튜토리얼 하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가래같이 생긴 사람 가래나 여러 개 쏘는 거 네 했었는데 카오스가 좀 느린 것 같아 느낌이 느리지 느리고 확실히 느리지 뭐라 하지? 상점이 없어 네 깝깝하게 네, 약간 항상 우물로 가야지 그니까 바로 네, 그런 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했는데 카오스만큼 재밌었던 게임이 없는 거 제가 워3 CD키를 한 8개쯤 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 나눠주려고? 아니 잃어버려서 제일 싸게 샀을 때 얼마야 CD키를? 5,000원 CD키만 산 거지 PC 망한 PC방에서 전화로 사는 거 나 말고 또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충돌돼가지고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사고 그렇게 5,000원씩
싸게 파는 것 같아도 5,000씩 100명한테 팔면 그분 50만원 그죠? 50명한테만 파는 게 있어요? 더 팔았겠지. 당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20세기 막 21세기죠 최고의 게임 말하시길래 저는 요구르팅 말하는 줄 알고 요구르팅 아 요구르팅은 제가 최고의 21세기 최고의 노래를 탄생시키고 다 노래만 남은 곳이게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신지가 많이 창피했을 거예요. 노래 흥했잖아요. 노래 흥했는데 네. 자기가 부른 컨텐츠가 이렇게 망했으니. 뭔가 족밥 같은데 이렇게 쓰이면 뭔가 약간 조금 그거 하지 알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알고 OST 부른 거잖아요. 게임에 쓰인 알고 거. 했는데 그렇게 될지 많이 받았겠으니까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게임이 이제 잘 안 돼서 그죠. 네. 근데 게임은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글쎄요. 동감 못하는데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시대를 앞서갔다. 중국에서 만들었으면은 양이 막 이렇게 불어났으면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요구르트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프리서버를 만들어가지고 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르팅 안에 퀘스트나 이런 게 와우만큼의 양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성공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성공할 수 있었어 그 제품은. 그렇게 하셨어야죠. 우리나라의 모든 게임들은요. 우리나라 모든 MMORPG 안에 퀘스트의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쵸? 이렇게 계속 다 돌리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지 얼마 전에 헤어졌더라고요. 누구랑? 기사 났잖아요. 누구랑 사귀었는데요? 농구선수랑 사귀고 있었잖아요. 어, 진짜요? 모르셨어요? 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지는. 연예계 이런 거 진짜 빠삭한 거 같아. 그래도 요새 뭐 연예계 결별해서 없어요? 어, 요새 있죠. 있죠. 박하선, 유덕화. 사귄대요? 사긴데. 그러니까 연애설이 터졌어요. 사진은 없고 걸렸는데 걸렸죠. 팔짱 끼고 막 다니는 거 걸렸다. 그 사진 원래 사진 못 봤는데. 그 사진은 옛날 유덕화? 아니 유덕화 말고. 아니 뭐라 그랬네요? 유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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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작은 그 배우 있어요. 중국 사람 생각하셨던 거예요? 나는 지금 엄청 많이 많을 텐데 막 생각. 근데 둘이 상이 근데 유덕화는 해외여행 가서 지금 인터뷰가 안 되고 박하선 부인하고. 수영. 원빈. 수영 원빈도 있었죠. 그건 약간 너무 뜬금포라. 수영은 누구예요? 소현실의 수영이랑 원빈이랑. 원빈이랑? 근데 그거는 진권과 찌라시.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권과 찌라시. 근데 그게 거의 다 진짜라고 하던데. 아니것도 많아요. 아니것도 많아요. 진권과 찌라시 또 뭐 있어요? 괜찮은 거. 지금 열애설 하나 더 떴는데 뭐. 최수종 아이라 뭐 이혼설. 진짜요? 아니 그거 찌라시 그러니까 걔는 아니라고 하는데 찌라시는 별의별 거 다 알아요. 이혼설 어떻게 알아요? 찌라시에는 원래 게이 설이 제일 많잖아요. 게이요? 최수종이요? 쿨게이. 나 증권가에 나왔어. 나 증권가 월스트리트에. 월스트리트 하이브리드 리오 레이비. 레이비예요? 예. 수영 원빈이 진짜 개인적으로는 와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이가 터질 것 같구나. 응? 원빈 만나느라고. 근데 수영 씨는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소녀시대 이렇게 1집이랑 비교해 보면은 1기 멤버, 2기 멤버, 3기 멤버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아, 그게 1집, 2집, 3집, 4집이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 4차 수술 이거랑 같은. 근데 수술 안 한 그 또 있잖아요. 그 없어요. 멤버도. 형 누나 안 했을 것 같은데. 걔네 데뷔 전 그 연습생 소속사 시절 흑백 사진 이렇게 모여 찍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 그거 정말 보면 핵폭탄급이에요. 딱 보면 누구지? 이 정도 수준. 한 명도 못 알아볼 수준. 아, 지난번 소현씨 얘기니까 얘기 나왔다가 깜빡하고 넘어갔었는데 형을 대표하는 연예인인 서현이잖아요. 네, 저 서현 닮았다는 얘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좋죠. 저 우리 홈페이지에도 서현 닮은 거 있을걸요 지금. 이거 사탕. 네. 어. 서현이 형을 닮은 건지 형이 서현을 닮은 건지. 한때 서현씨 별명이 림토양이었어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서현 씨도 그거 알아요. 자기 별명이 림토 형이라고. 어 정말요? 서현이 아는 건 형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네? 인터뷰에 나왔어요. 어 진짜? 저는 림토예요 이랬어요? 아니 림토 양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들어본 적 있다. 그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고 오 대박이다. 오. 자기가 왜 림토 양인지 별명이 들었는지는 알고 있어요? 형 때문이라는 걸? 이제 만날 일만 남았네? 나의 마음속의 자부심 중에 하나지. 내가 서현과 닮았다. 제가 서현과 닮았습니다. 그러면 한때 서현이 못생긴 거예요? 형이 예쁜 거예요? 아, 서현이 쌍꺼풀 하기 전에. 쌍꺼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진짜 그냥 애기 젖살 입고 쌍꺼풀 안 했을 때. 아 네. 진짜 없던 거였어? 없던 젖살이 생긴 때였는데 그때는. 아, 믿고 싶... 비슷해 그 사진 보면 내가 봐도. 아, 믿고 싶지 않네요. 내가 봐도 나의 서현이. 우리 PD님 한번 보여주세요. 누군가는 그러면 동수 형이랑 닮은 여자랑 자고 있는 거네? 응?
자 이렇게 아니에요? 숙소에서 같이 자겠죠. 그죠? 김동수 서양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잡고 싶지 않네요. 우리 나이스 게임 TV 있다니까 저 사진이 그거예요? 아 회사 뭐야 직원 소개 쪽에도 직원 소개 사진이 그 사진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오래 하셨다 그랬으니까 내가 뭔가 와우 한 유저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와우에서는 뭐는 했었다. 뭐는 자신 있지 뭐 이런 거? 나의 없죠. 뭐 내가 대장군이었다 뭐 이런 거. 공대장 막 이런 거 있죠. 공대장이었죠. 오 공대장. 공대 이름. 2년 동안 근데 네. 좀 왜요? 마지막에 닌자 했어요? 아니요. 오늘 말을 못해. 그냥 그 서버를 일단 저희 있던 서버가 망했어요. 서버 무슨 서버였어요? 예, 처음에는 쿨티라스라고. 아 그런 서버도 있었어요? 쿨티라스 네. 서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어3를 할 때 그 클린에나 들어있었는데 네. 제가 일이 좀 바빠서 거의 1년 정도를 아예 한 판도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시간이 좀 나와서 들어갔어요. 네. 1년 왔는데 채널이 아무도 없는 거야. 전화했지. 오빠나 간만에 하고 싶은데 약간 원래 잘 못하게 됐어. 네. 그래서 어린지 같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딱 오늘이 그 이제 그 5회가 시작된 날이라 그래서 아 곧바로 가입해서 들어가서 쪼글쪼글 하다가 네 쿨티촌이래잖아. 그렇죠 쿨티촌인데 그게 이거 시청자분이 쿨티촌 남민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네, 쿨티촌 난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서버가 있어요. 네. 이게 상위 서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우를 하면서 MMORPG를 처음 해봐서 사람 많이 있는 서버 그걸 몰랐어요. 무조건 그냥 위에 있는 서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와우 아시면 아시는데 와우가 망해도 아즈샤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있죠. 아즈샤라 뭐 처음 아즈샤라 이제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쿨 한칸 팀 쿨미도 불미도 트리초 그렇죠. 네. 없어지면서 다른 서버로 이제 옮겨. 아니 없어지기 전에 냄새를 맡았죠. 이거 그러니까 그때가 그 아마 기억이 불성 때 저희가 다 잡았어요. 힐들까지 잡았는데 그 이제 무르도 잡고 딱 한 번 잡았는데 그렇게 딱 한 번 잡았는데 그다음에 그 앞에 뭐 있어요? 그 오복성이라고 술사들끼리 연친하려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네. 술사가 두 명이 갑자기 그만두게 된 거예요. 한 명은 군대 가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졸업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네. 준비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출사고합니다 그 그런 광고 걸 네, 서버에 돌려놓고 네. 인맨에 가서 구하고 뭐 저기 뭐야 그때는 풀포를 많이 했어요. 네. 풀포에 구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그 전에 다 깨놨는데 그 앞에를 네. 못 가는 거예요. 출사가 없어서 서버에 술사 없으면 못 깨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네. 그 당시에는 그 술사 반지 공략에 아니 근데 서버 전체 두 명을 못 구해서? 응, 그랬죠. 힘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공대끼리 전체적으로 그냥 안 되겠다. 옮기자. 술사가 없어서 서버를 옮겨. 그때 막 이제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는 애들도 좀 있고 그때 또 이제 투기장하는 친구들도 네. 있기 때문에 PVP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유명한 애들이 있는 저 카르가스로 가자. 갔죠. 그래서 카르가스 지금 망했죠. 그치, 그러니까 카피 관계도 카르가스였어. 근데 왜 이렇게 난민촌 위주로만 가셔? 섬 위주로. 그래서 지금 섬 사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섬으로 이사했죠. 섬 살아요? 교통편이 아예 없는 곳에 사시죠? 네, 원래 방배동에 오래 살다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우면동이라는 데로 이사를 했어요. 외진 양재동 바로 이제 뒤쪽인데. 양재동은 또 어디야? 강남 민가. 아, 양재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인천이라 산쪽은 인천? 그러니까 좀 교통편 없는데도 외진데가 원래 섬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네. 우면산 거기 무너진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맞아요. 거기가 우면동이구나. 네. 방배동도 그 우면산 바로 밑에서 네. 그 정말 난리 났었어요. 우면산 그냥... 터널 진짜 비싼데. 네 진짜. 진짜 비싼데 거기. 아 통행료? 네. 우리끼리 불매운동을 하죠. 거기는 근데 그게 보전이 돼갖고 쓰든 안 쓰든 안 써도 이게 그거 한 공산 회사가 네. 돈을 버는 구조예요. 국가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는. 되게 특이한 구조죠. 우리가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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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옮기고 나서는? 저희 원래 이제 25인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제 판다리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데스팅 하드를 25인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맨날 23명, 24명으로. 그것도 사람이 없어서? 아, 없어서. 어떻게든 굉장히 늦게 잡았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와우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질공 네.
하고 친해요. 짜파게티랑 친하고. 그렇지만 소용이 없죠. 공략도 다 알려줘요. 막히면은. 그래도 사람이 없어. 어제 잡았어. 잡고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성역이 풀릴 시즌이라 애들이 집중을 못해요. 뭐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전멸하고 사람 모자라니까 딜모자라 전멸하고 이러면 다들 막 딴 얘기해서 야 마음은 지금 소원사역 꼭 다 가 있고 성역 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디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즈샤라부터 구해야 돼. 아즈샤라가 서버 이름이에요? 아니, 대륙이요. 아, 아제로스부터 구해야 돼. 아제로스. 아제로스에서 그냥 소환사였고 걱정하고 성역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잡다가 결국 사람이 안 나와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한 달에 나오면 그때 봐요 하고 헤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다시 안 만날 줄. 에롤에서 뭐 친척 이런 거 안 했어요? 아 에롤에서 같이 많이 하죠. 같이 에롤만 다시 와우로 돌아가진 않고. 저 와우를 저 좋아하니까 그냥 그래도 혼자 이제 10인 만들어서 다시 즐기다가 주말로 이제 돌렸어요. 근데 슬슬 주말이 침범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늘어나면서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평일 뭐 매일 돌리고 리셋하면 바로 돌고 이러다가 주말에만 하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소환사역곡에서 그렇게 됐죠. 저는 이제 지금 10인 하던 거는 지난 중과 군대장 넘겨주고 사람들 뭐 연락처 다 넘겨주고 늦으면 전화하시면 된다고. 도적 이런 거. 하지만 연락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슬픈 얘기네요. 그러게요. 난민촌 이거 웃긴다 좀.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촌만 찾아가는? 저도 좀 그런 성향인 게 전 서버가 아니고 저는 RPG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전 종족을 다 그런 종족에서 아 종족 클래스 막 이런 걸? 그냥 내가 이거 마음에 들어하고 찍고 들어가면 아무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템 거래 자체가 아예 없는. 그래서 저는 리니지2 때도 오크 파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오크인데 오크 파이터는 잘 안 하고 오크로 하면은 이제 보통 나이트를 하고 하는데 주먹 무기를 쓰는 캐릭터였는데 나 이거 마음에 들어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니까 내가 닭 해야 되는 거지. 다음 단계 무기를 먹어야 넘어가는데 아예 사냥터 자체를 못 옮기는. 그것도 그랬고 현질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네 현질을 하고 나 돈은 골드는 있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랬던 게 최근 가장 최근 게 테라. 아 테라. 테라는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아만 궁수를 했거든요. 그때 진짜 되게 생소하다. 아만 궁수는 아만 궁수 내가 하면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말고 못 봤어요. 막 같이 하는 사람들이 NPC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와 존나 크다. 펄써 막 이러는 거지. 아마 테라를 잘 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그러니까 카르마 이런 걸로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 서버 최초 이자 최후 이자 최후. 근데 일부러 그런 거를 고르는 거 아니면 그냥 골랐는데 그냥 그게 골랐는데 그렇게 돼요. 약간 좀 그런 그게 있는 거 같아요. 비주류를 좋아하시는 그런 거 같아요. 낮게는 정수와 어울리네요. 예 여기 또 계시잖아요. 도전? 아, 저 법사. 법사.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25 그 법사 아니고 마법사. 진짜 마법사였어요. 와우. 저는 와우를 그 직업 소명 때문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방송 일을 하려는데 와우를 안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와우를 모르니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말도 안 통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사람들의 니즈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이해하려고 했다가 저도 정신 차려보니까 한 2년이 지났었거든요. 근데 저도 와우 마우를 했었구나. 네, 근데 전 불성 때 되게 리즈 시절 했네요. 불성 때 시작을 해서 되게 이쁨 받았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오리지널에서 불성 넘어갈 때 이제 확 붐이 일었다가 불성 이제 좀 물 빠질 때 딱 들어보니까는 불타는 성전이랑 확팩이었어요. 맞죠. 근데 그때는 이제 와우가 약간 인기도가 말하자면은 빠지는 사람들 이미 컨텐츠를 다 즐긴 상황이었는데 제가 딱 가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예뻐하는 거예요. 뉴비 왔다 막 다 챙겨줘야지 너 하나로 더해라. 그래서 되게 게임 편하게 했었는데 접은 게 막 진짜 주말에도 막 약속도 귀찮아서 안 잡고 막 이번 주말에 막 뭐 돌아야지 뭐 돌아야지 막 이러다가 버스 타고 그냥 집에 오다가 갑자기 그냥 순간 짜증나는 거예요. 그깟 템이 뭐라고. 그래서 지우고 그냥 그 뒤로 아예 안 했어요. 우와 의지가.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게임을 못 접겠더라고 진짜. 그거 알아요? 우리 오르틴 개발할 때 그거 그때 와우 나왔어요. 우리 신업 단계에서. 뭐? 그래갖고 우리 그거 개발하면서 와우 벤치마킹 하려고 열심히 하고 그랬었잖아요. 한때.
그때 나도 와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 다 같이 했어요. 그때 개발자들. 그때 와우 했었는데. 전 이상하게 와우랑 나랑 안 맞더라고요. 난 오히려 아이온 이런 게 맞아. 저 아이온 노래서 한번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하죠 이렇게 막 네. 하잖아요. 근데 두 시간 동안 얼굴을 못 골라서 두 시간 동안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하지 뭐하지 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가 근데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면 뒤통수만 본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 스타일까지 신경 써야 돼요. 디테일 때문에. 디테일 위주로. 헤를 제일 하다가 결국 그냥 포기했어요. 못 만들겠더라고. 결정이 안 돼서. 근데 그런 분 되게 많잖아요. 아 진짜 캐릭터 이쁘다 해서 만들다가 만들고 안 한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유는 외변 때문에 돈 많이 벌 거예요. 외변? 그게 뭐예요? 외형 변경권. 아, 아,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네, 돈 주고 할 수 있거든요. 여자들이 아니, 그럴 거면 많이. 미미의 집을 만들지. 근데 그 너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연예인들 얼굴이랑 똑같이 막 만들고 애들이 막 그렇게 그거 하는 법 막 누가 설명 올려놓고 그리고 그걸 팔 수도 있어요 혹시? 외형 변경해서? 아니요 외형은 자기가 하는 거죠 아니 성형외 못 해주죠 아 그거였으면 그런 아이템 있으면 재밌겠다 그럼 성형외과 하나 차려가지고 아니 그거 맡길 수 있는 거지 제가 그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고 그치. 그게 게임 안에서 해 그렇게까지 뭐 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아케이지도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대 반 걱정 반 아니야 아케이지는? 근데 게임 자체에 대한 것보다 그냥 뭐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 게 컨셉이잖아요. 그러다 모든 게 막, 가능하다. 네, 막 무슨 보험도 나오고 안에 무슨 뭐 상담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지금 광고 때리고 막 조직 모집하고 막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달콤한 함정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게임은. 근데 그렇죠. 게임은 광고를 재밌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가능하다가 재미는 없다. 모든 게 가능하거나 재밌는 거랑 별 상관이 없거든. 그건 그래. 맞아 맞아. 아케이지가 지금 그런 평가 됐잖아. 모든 게 가능한데 재미는 없어. 그런 평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옛날에 클베나 이런 네. 거 했던. 근데 모든 게임 개발자의 최종 그거는 시뮬레이션 월드잖아요. 네. 네. 가상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로망을 항상 추영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재밌어야지 게임이. 옛날에 해외에서 무슨 라이프였는데? 심플 라이프였나?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 맞다. 세컨드 라이프가 진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도를 가진 게임이었죠. 어떤 형식의 게임이었어요? 그게 심지어는 그 안에서 도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현금으로. 아 정말 자기 정말 네, 네. 아 현금으로?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근데 그 가상 화폐가 현금의 가치를 가진 화폐였거든요. 이거 가지고 카지노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문제도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세컨드 라이프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할 수 있는 가장 먼 영역까지 갔다 온 게임 중에 하나고 그 뒤에 있는 게 사실은 마인크래프트죠.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합니다. 있어 보이는데? Hybrid Real Life. 저는 그래서 MMORPG는 그때도 새삼게 되는 게 나는 게임에 미치면 안 되는구나. 네. 모든 다른 일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려고 와우를 시작을 했는데 완전 주객이 정도가 돼가지고 미쳐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MMORPG는 정보 같은 거랑 기사만 읽게 되고 시작은 안 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블레이드 소울도 안 해봤고 뭐 그 뒤로 다 기대작이라고 나온 것들도 다 안 해봤어요. 네. 결국에는 여기 계시니까 게임에 관계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됐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디아3도 저는 그래서 아직 안 해봤어요. 디아3인데 그게 빠지기가 재미없다는 평이 좀 아니, 재미는 있는데 원래는 그 디아 자체 뭐를 기대는지 모르겠어요. 디아블로3 안 했냐고요? 나 디아블로3 다 만렙 찍었는데 만렙은 다 찍었어요. 제가 디아블로 3 전 캐릭을 다 만렙을 찍은 다음에 저 컴퓨터 팔아서 없애버렸어요. 왜요? 제가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왜 PC를 팔았어요? 왜 PC를 팔았어요? 재미 없어요 디아. 디아가 재미없는데 컴퓨터를 왜 팔아? 그러니까. 열 받아서. 아 내가 이제 나는 디아블로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아까 무박 6일이 네. 디아 2였어요. 아~ 제가 처음 무박 6일을 한 게 대학교에 저기 그. 시험을 보고 네. 뭐죠? 이거 수능을 보고 네. 점수가 나오고 이제 수시를 넣고 미술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전화가 온 거예요. 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을 나가서 그 3월 달에 보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 그거 다 포기하고 엄마 돈 줘. 그래가지고 이제 5만 원인가를 딱 박아놓고 네. 거기서 안 나온 거예요. PC방에서. 아니 그러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수시? 수시가 된 거지. 수시가 돼가지고 그러면 뭐 디아블로를 위해서 다른 대학교를 다 포기하고
아, 딴 거 더 보아서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었는데 네. 이거 됐으니까. 네. 아. 과가 무슨 과인데요? 저는 미술. 미술과예요? 네. 디자인과. 근데 홍대랑 세종대를 볼 수 있었는데. 네. 이 잘했거든요 실기를. 그래서 볼 수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메피스토를 잡기 위해. 메피 발 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5만 원을 들고 정액제를 끊어가지고. 네. 그 1,000원짜리 맥도날드 빵 네. 있어요, 햄버거. 네. 그거를 사 먹으면서 무방 6일 이렇게 반 이렇게 가사 상태로 이렇게 하면서 네.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디아블로 큰 애착이 있었는데 네. 3가 나와서 내가 다 찍어봤는데 그 느낌이 아 네. 그게 사실 저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걸 보여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사실 아, 기대치가 높았구나. 네. 근데 그 제가 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뭐 갤럭스처럼 네네네. 더 빠르고 더 얇고 더 오래 가는 걸 만드는 건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느낌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결국 나중에는 무슨 무지개 꿈동산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폰이방 어 뭘 하고 있더라고. 에휴 지겨워. 그게 뭐야. 그래서 아 난 이제 게임이 재미없는 나이가 됐구나. 어...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팔아버리고 IT와는 빠이빠이 해서 제가 드래곤 플레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홀스? 어이구! 이겼어요! 아이고! 홀스 형님입니다! 구사! 구사 좀 하세요 좀.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단군 정색! 단색! 오늘 원래 그 술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다들 힘들어가지고 연말이라 술들을 안 먹고?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바람 맞고 왔구나. 자, 저녁만 먹고 얘기해요. 저녁만 먹자.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커피 마셨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롤러 1부를 보는데 재미가 없다. 정리가 안 된다. 그 얘기 나왔어요 아까. 위기감. 홀스가 롤러에서 지분이 너무 말이 많다라고 막 뭐라 그랬다가 2부 넘어가는 타이밍이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해준 거구나. 그래서 있었던 와이프랑 같이 노트북을 TV에 되게 연결해가지고 롤러와 1부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이 모든 연출을 그래서 나 집에 있다가 와이프가 가라고. 집에 있다 가라고. 집에 온 거야. 그거네. 본라인에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파밍하고 있는데 미드통 탑동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원딜님 로밍 아 서포님 로밍 좀 다녀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왔습니다. 너무 격변이었어요. 이렇게 멤버를 이렇게 바꾼 거는 너무 격변이었어요. 대격변이었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할 때 좀 됐잖아. 그냥 게임 얘기. 우리 저희 주간 추억팔이 주간 방송 네? 게임 얘기하고 있었죠. 주간 방송으로 시작해서 게임 얘기. 드래곤 플라이트를 왜 못하는가. 거기까지 넘어왔어요. PC방은 PC방 미쳐서 할 때 얼마나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는 이제 제일 미쳐서 할 때가 카오스 할 때였는데 팀 단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PC방 선보를 안 하고 후보를 해요. 후불로 계좌이체를 했어요. 후불로 했길래 PC방에서 아 그 원티드 그 네 뭐 신입학숙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2층에 메가헬스테이션이 있었고 5층이 이제 그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 뭐였지? 무슨 누구였지? 아 그 형은 청원형 청원형 아, 청원. 부산에서 지금 PC방 하고 있고 네. 그때는 그러니까 2층에서 모여가지고 막 다들 게임하고 뭐 근처에서 밥 먹고 막 이렇게 놀다가 밤 새고 막 지치면은 5층 올라가서 거기서 자고 밤날 또 내려가지고 2층에서 게임하고 이러다가 한 뭐 처음에는 이제 계산을 그때 하다가 나중에는 한 일주일 한 달치 몰아서 사장님 통장으로 이렇게 계좌이체 뭐 이렇게. 저는 고3 때 저도 몰아서 결제했거든요. 네. 근데 한 40, 50박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네. 친한 형이었어요. 아, 내가 알바를 하겠다. 노무로 때문에? 네, 알바했어요 그래서. PC방 알바해서 깠어요. 내가 1등 먹을 것 같은데? 고3 때 동수형 고3에 알바해도 돼? 네. 고3가 나 밤에 안 하고 낮에 네. 학교를 그러니까 너무 친해가지고 이미 업무를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야 잠깐만 가게 좀 봐줘 이러고 가면은 봐주고 이랬었거든요. 동수 형 나는 게임을 하려고
고등학교 기숙사 얻었어. 기숙사 얻어서 PC방 다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PC방에서 집까지 가는 게 귀찮아갖고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갔고 PC방 다녔어요. 학교 앞에 있는? 그럼 학교에서 자고 PC방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학교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걸 반복을 했죠. 야. 학교는? 학교에서요? 잤죠. 자야죠. 잤죠. 수업은? 잤죠. 자고 일어나면 이제 수업 끝났지. 동수가 프로게이머 막 활동할 때가 몇 살이었지?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고 19 아 19부터? 그 졸업하는 그 즈음에서 고3 때부터? 네네.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된 거네 그러면. 아무튼 뭐 포장해봤자 결국에는 병림픽 지금 하고 있죠. 나는 PC방에서 거의 잘 게임 많이 안 해서. 나는 지금도 내 꿈은 내 방에서 담배를 피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게 그게 꿈인데. 나도 꿈이야. 그건 꿈. 이게 연통 같은 거 고깃집 가면 있잖아. 그런 거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막 공기청정기 막 이런 거 홈쇼핑 보면 담비 연기가 막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사두면 가능하겠다.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걸 지금 집에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집이 하나 더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미 이사님이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구나. 근데 집이 하나 더 있어도 그런 평범한 의미가 아닐 것 같아 나는. 어쨌든 그치? 어쨌든 그 꿈은 언젠간 내가 이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을 큰 데라도 복층 뭐 이런 데에서 담배를 펴도 아래 가락방 같은 거 그런 거야. 아, 집이 복층인데 위층은 흡연. 아 흡연 흡연지야. 오, 아이들은 올라오는 거 없고. 그렇지. 그래서 지훈이랑 맞담배. 왜 이래? 그때면.